저기 있는 거 네 개 다 해봤는 것 같은데요. 뭐 구체적으로 저기 구체적으로요? 네. 어릴 때 다른 건데 미역국이랑 계란 먹으면 그 어릴 때 시합 전에 미역국이랑 계란 먹었는데 시합 망했었거든요. 그래서 프로 와서 그거 깨려고 똑같이 먹었는데 이겼어요. 그래서 징크스를 깼어. 그래. 잠일식작이요? 그래도 한 시합 전날은 한 8, 9시간 자려고 하는데 어제 승리 공인가요? 규민 선배가 줬어요. 이거 꼭 내보내주세요. 네?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루틴만 지키는 거. 어떤 루틴? 그냥 일상생활?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그냥 야구장 나올 때까지 뭐 그런 거. 감사합니다. 야구를 잘하기 위해서 이것 밤을 새봤어요. 네. 밤새고 야구해봤어요. 잠이 안 왔고. 그날 성적 좋았어요? 안 좋았죠, 당연히. 그렇습니다. 야구 잘하기 위해서 이것까지 해봤다. 야구 잘하기 위해서 이것까지 해봤다. 저희 집 강아지 이름이 배트잖아요. 방망이 잘 치기 위해서 이름 그렇게 지은 거거든요. 연도하고 싶어요. 징크스는 별로 없는데 루틴, 식사, 연습이죠. 구체적으로 하나만 말씀해주세요. 뭐 루틴이라고 하면 매일매일 똑같아요. 정말 뭐 야구가 첫 번째이기 때문에 다른 걸 거의 안 하고 뭐 식사는 당연히 조금 뭐 조절을 해야 되고 역시 연습은 당연히 많이 해야 되고 많이 하라고 역시 나이 먹을 때 조금만 해요. 어? 운동 좀만 해요. 아니야 아직 많이 해야 돼. 이것까지요. 이거? 이거 뭐가 있지? 하신다. 감사합니다. 난 모르겠다. 뭐 없어요? 야구 선수가 운동해야지. 운동은 운동밖에 없죠. 근데 이거는 당연한 거 아니야? 징크스? 징크스는 최대한 없이 루틴도 없이. 예.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고 뭐 자다가 잠 안 오면 일어나서 뭐 야구 연습하고 예. 그래서 그리고 오늘 커피차 받았는데 예, 진짜 너무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야 이것도 오늘 받았거든요.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. 사랑에 보답하는 선수가 되겠습니다. 수고하세요. 야. 그냥 맨날 괜히 이제 똑같은 출근길로 가고 그 잘된 날 이어서 주차 공간도 똑같이 하고 이거 말한 사람 있지 않아요? 아직 없어요. 없어요? 주차 똑같은 데다 하고 뭐 옷도 막 똑같은 거 입을 때도 있고 뭐 그런 루틴? 징크스? 다 해봤습니다.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돼요. 네, 구체적으로. 방망이를 밤새 돌려봐도 안 될 때 안 되는 것 같아요.
그것도 꿈 맞지? 루틴. 나는 여기서 한 새벽 4시까지 쳐본 적 있어요. 거짓말 같죠? 그 다음날 저녁에 했어. 똑같아? 비슷해요? 근데 어느 순간 나오겠지. 난 그런 것까지 해봤지. 승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야? 하고 있는데 안 돼. 조만간 이제. 나는 그거. 생각해볼까? 방망이 안고 잡았는데 똑같이 안 맞습니다. 저도 연습. 오. 연습을 연습을 새벽 늦게까지 해본 기억이 많은 것 같습니다. 예. 인사. 뭐야? 좀 없는데요? 머리 안 자르는 거 아닐까? 어, 뭐 그것도 있고요. 저는 밤새 울어봤어요. 야구가 안 돼서. 그랬었죠. 추억이네요. 어차피 짧게 나가려고 생각해서. 저는 밤새 본 적 있어요. 만나보겠어요. What was the most unthinkable thing that you had... Oh, I can't say that on camera. 아, 카메라로. 아니, 카메라에 담기 힘든데요. 부탁하시죠. 야, 빨리 하자. 시간 맨날 여기서 너무 지체하는 거 아니야? 어제 5분 걸었더라고. 방송 분량 철도. 해탈. 카페에서 섀도우요. 야구를 잘하기 위해 레슨을 받았죠. 사회인 야구를 했으니까. 기자가 되기 위해? 뭐였지? 매일 8경기씩 야구를 본 적이 있다. 메이저리그랑 KBO랑 해서 8경기에서 10경기 정도 본 적이 있다. 아싸 para jugar muy bien el béisbol. Hasta que lo hiciste. Hasta que tú lo intentaste hacer. Para jugar muy bien. 100%, 1000%, bro. Tenemos 1000% siempre hacer todos los días. 항상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1000%로 게임에 임한다고 합니다. 야구를 잘하기 위해 이것까지 해봤다.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지명을 받기 위해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는 야간 운동 끝나고 이제 친구랑 누가 더 늦게 들어가는지 연습하면서 그렇게까지 해봤습니다. 수고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지금이 조금 어렵습니다. 뭐야, 항상 요새 항상 난해야 어려워. 아, 한 게 너무 많아요. 항상 그 글러브는 항상 내 머리맡에, 배트는 자기 전까지 항상 글러브와 배트 머리맡에 두고요. 그리고 밤새도록 스윙도 해봤고요. 예, 네, 그리고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수비 연습만, 다른 건 안 하고 수비 연습만 40며칠 동안 했던 기억도 있고요. 너무 많아서 네, 굉장히 많습니다. 그러면 예. 코치가 되시고 나서 예예 예. 뭐 예를 들어 징크스라든지 루틴 같은 게 있으신가요? 루틴이라기보다는
이제 코치가 되면서 시간을 좀 아끼려고 하고 시간을 좀 쪼개서 쓰려고 하고 그리고 좀 아침 일찍 좀 아침용 인간이 되려고 그거 노력하고 계속 그리고 꾸준하게 이제 공부하려고 하고 뭐 그런 것 같아요. 예, 네. 네, 감사합니다. 예, 네. 예, 네, 감사합니다. 예. 네. 모든 것을 다 해봤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잘하고 있는 것까지 봤다. 밤을 새봤다, 연습하다가. 역시. 저도 밤 센 것 같습니다. 그 다음날 성적 어떠셨어요? 밤 샜을 때요? 그 다음날 성적? 네. 밤 새서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정말. 다시 한 번. 네. 따단! 따따따따따따. 야구를 잘하기 위해 이것까지 해봤다. 징크스 루틴. 요즘에 루틴이 너무 많아가지고. 예. 그 중에 하나만 다 해봤죠. 뭐 야구 선수라면 다 모두 다 해봤을 거예요. 출근길 똑같이 오기. 전날 먹었던 거 똑같이 먹기. 예? 특이한 게 있다면 타 선수들은 내 거 안 해봤을 것 같다. 다 해봤을 것 같아요. 고맙습니다. See you.